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잠시 휴가 나왔습니다. 아들 정년퇴직 휴가에 같이 나왔습니다. 그동안 병원에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? 잘 살자김의 유일한 고정 출연자인데 몇 년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아들입니다. 잘 살자김. 자, 요 하루의 센터입니다. 여기서 오, 딱 큽니다. 크다. 이야, 큼직하네. 요 한 소쿠리 5만원 납니다. 5만원. 하루의 센터에 왔습니다. 주차할 데가 없어서 멀리 대나 궁금해가지고. 통영 중앙시장 앞에요. 식당에 갔습니다. 몸이 불편한 관계로 멀리는 못 가고. 야, 네. 자, 우리 장만해주는 우리 아줌마 한번 촬영했습니다. 장미하러 집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또 사갑니다. 마늘치 많이 주네요. 예, 마늘치입니다. 해 쓰는 거 한번 볼까. 물하고 왔다. 그지만 그지. 왔다. 아줌이 칼솜씨 한번 보자. 여 하르센터 앞에입니다. 네, 통영 하르센터입니다. 가게 이름 이야기해 줘야죠. 장미하르입니다. 장미하르입니다. 많이 이용해 주세요. 네, 특집이에요. 특집이에요. 직접 출연했습니다. 주인장이. 감사합니다. 제가 잘 살자 김 유튜브 가고 있어요. 아. 네. 듬성듬성하게 많이 썰어주시네. 엄마는 좀 잘해야 되겠지? 예. 그래서 가위를 하나 가져왔어요. 아유. 못 드실 것 같아요. 어? 가위, 가위. 가위도 썰어줄게. 예. 엄마도. 가위를 썰으면 맛이 없다. 아, 그래요. 일부러 가위를 가져왔거든요. 와, 다 듬직듬직하게 진짜 맛있게 보인다. 호자시네. 가위까지 가진 대로. 예. 그, 와사비도 생와사비 가져왔어요. 제가 효자니까, 저, 집사람이 좀 싫어해요. 아무래도, 그, 여자들은 좀 고생해요. 효자들 두면, 부모는 좋는데, 며느리가 조금 힘들지, 뭐. 뭐, 며느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, 좀 힘들지, 뭐. 할매가 웃는 사람이더라.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. 치매가 오셔가지고, 갑자기. 아니, 계속 그 춤추러 다니시거든요. 네. 갑자기 예술활동 하다가 집을 못 찾아와가. 아. 그래가지고 뭐 검사해 보니까 치매가 오셨다니까요. 아니, 그 춤추고 이러면 치매 걸릴 일이 없는데. 남자 사귀라 사귀라 했는데 막상 또 남자친구 데리고 오니까 좀 당시럽대요. 자식 입장에서. 좀 당시러워. 그렇게 자식 마음도 두 가지인가 봐. 아, 그 남자친구 사기를 해놔놓고 막상 또 데리고 오니까 또 마음이 또 희한하다. 예. 아이고, 푸짐하다. 감사합니다.
이름이 문어. 문어. 나 엄마는 그다음에. 와, 다 많이 주네. 야, 다 잘 말랐네. 아줌마도 유튜브에 출연시켜 드릴게요. 통영 앞바다입니다. 호텔에서 찍고 있습니다. 호텔 전망이 얼마나 좋는지 모릅니다. 통영 스탠포드 호텔입니다. 저 앞이 통영 앞바다입니다. 통영 중앙시장이 보입니다.